자신의 입도 사연 말씀을 드리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도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시작해 주시죠. 그 상생 방송이라고 해서 그 나오는 프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상생 방송에서 나오는 그 도전 말씀 성구가 왜 이렇게 제 가슴을 피부를 찌르고 뼈를 깎는 그런 그 기절을 이렇게 탁탁 박히는지 시선을 뗄 수가 없었고 가슴이 쿵쿵쿵쿵 뛰면서 몸이 막 떨리는 그런 증세까지 느낄 정도로 그 기절 그 말씀이 정말 칼날과 같이 저한테 가슴이 박혔습니다. 이제 그 중에 그 제일 저를 그 감명 깊게 했던 그 기절이 도전 2편 119절에 나와 있는 글귀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글귀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 무한한 공부를 드리나니 그러므로 모든 설령신들이 쓸 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하내는 자도 많으니라. 이렇듯 어렵게 받아난 몸으로 꿈결같이 쉬운 일생을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으랴. 너희는 설령신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 설령신이 정성들여 쓸 자손 하나 탈낼 때면 좋아서 춤을 추느니라. 너희들이 나를 잘 믿으면 너희 설령을 찾아주리라. 제가 이 기절을 막 듣고 아 이거 지금 이대로 이게 앉아서 내가 이거 있으면 안 되겠다. 도장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제가 이제 사업장은 이제 금촌이고 이제 집은 이제 일산이라서 일단 출근한 상태에서 이제 금촌 쪽으로 들어서 도장을 갔더니 그 노란색 천지성공 책을 전해주면서 고향 마두도장에 찾아가 보라고 전화번호를 가르쳐줬어요. 바로 그날 이제 12월 24일 날 이제 도장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그때 그 정남원 포관님하고 박명화 성도님이 두 분이 이제 계셨었는데요. 예, 그때 저한테 우주관 상제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그 도전 성구 2편 20장 12편 112장에 나와 있는 천지 개벽도 음양이 사시로 순환하는 이치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니 천지 모든 이치가 여기에 들어있느니라. 우주의 순환을 알아야 이 길을 찾을 수 있느니라. 그러한 설명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입문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입문서를 작성하고 25일 이제 정성 수행 공부에 들어갔죠. 이제 배고벨에 이제 수행을 하고 그 다음 날 입문식을 그걸 또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입문식을 하는 날 그 사업에 신고를 할 때 그 배경 음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배경 음악이 이게 흔하게 들어본 음악이 아니고 어떤 궁중에 그 궁궐에 나오는 그런 음악이 이렇게 쭉 깔리는데 그때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이거 어떻게 그걸 참을 수 없죠.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참고서 이제 그날 이제 수행을 마쳤어요. 이제 그 다음 날은 김동래 부부장님하고 이제 같이 수행을 했는데 그때는 이게 눈물을 참으려고 어떻게 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나오는 대로 대성통곡을 했어요. 이 남자가 그 50 중반에 어떻게 울 수 없는데 이거 참아야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해 결국 이제 폭발해서 그냥 대성통곡을 했는데 하고 나서 민망해가지고 이제 부부장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조상님이 사손이 제대로 이제 상자님 동문에 이제 들어온 거 거기에 대해서 깊어서 감흥하는 거니까 괜찮다고 계속 수행을 하자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직장에서 그 집으로 출퇴근하는 차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거리가 되는데 하루 이제 퇴근을 하고 오면서 운전을 하면서 운전대 잡으면서 운전을 하면서 계속 태울 줄을 이제 읽었어요. 태울 줄이 있는데 한 15분 정도 해서 20분 정도 이렇게 계속 운전하면서 가는데 한 이렇게 눈앞에 요 정도 되는 데서 그 어떤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딱 스쳐가듯이 딱 보여주는데 황금색 퍼런 그 들판에 하얀 그 옷을 입으신 근데 저는 선영들의 그 저기 얼굴을 이제 모르니까 그런데 그 하루지 선영들이시겠죠. 이제 저의 앞에 이제 보이셨으니까 춤을 이렇게 추시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책을 펴놓고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또다시 또 눈물 콧물이 막 터지는 겁니다. 그 차 안에 운전 중에 어쩔 수가 없어. 그 차를 옆에다 세워놓고 이제 또 차 안에서 제가 그냥 휴지 하나를 다 닦아낼 정도로 대성 통과를 하고 이제 왔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계속 그 수영을 해서 무사히 입도식을 이제 1월 15일 날 여기서 이제 입도식을 했습니다. 이제 박영숙 성도님 그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히 그 소개를 해드리면 거제 장평에서 작년 7월 8월에 입도하셨죠. 예, 남편하고 자녀분하고 그 다음에 언니하고 동생을 몇 달 안에 입도하셨어요. 어떤 신앙 체험을 했는데 그렇게 가족들이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같이 입도를 했는지 말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6, 7년 전부터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근래에 와서 2, 3년 사이에 몸이 이제 엄청 안 좋았었어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도 하고 뭐 응급실도 한 두 번 갔다 오고 이래 했는데 검사 결과는 항상 정상이었습니다. 또 잠도 안 오고 밥도 잘 못 먹고 화장실도 잘 못 가고 이제 살면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마사지하는 샵에 이제 이렇게 몸이 항상 이렇게 많이 아프니까 이제 거기를 자주 갔었는데 저희 이제 인도자 이제 김민정 선도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가끔 마주치게 돼가지고 이제 집으로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오게 됐는데 이제 저희 인도자분이 언니 아픈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근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내가 이러니까 이제 간음장주를 적어주면서 이제 집에 가서 열심히 이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제 딴에는 이제 막 열심히 한 두세 시간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아니라 다를까 이제 잠이 안 왔습니다. 제가 이제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한 8개월 정도 병원에서 타가지고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뒷날 다시 이제 가가지고 아무리 해도 잠이 안 오던데 이러니까 이제 또 태울줄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울줄을 적어주면서 가서 또 이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태울줄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잠이 안 오던데 이상하다 하면서 이렇게 언니 진짜로 열심히 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진짜 열심히 했다 하면서 이러니까 그러면은 며칠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대전에서 이제 5.18 대천제가 있는데 언니 그때 같이 한번 가볼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몸이 이렇게 많이 안 좋은데 그 먼 데를 어떻게 가겠노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멀미도 하고 이렇게 버스도 못 타고 이러는데 아이 그래도 언니 가면은 이렇게 멀미도 안 하고 몸도 좋아질 거라면서 막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직에 이게 남편분이 이제 계시는데 아저씨 몰래 이제 멍게를 가니까 제가 이제 차도 잘 못 타고 멀미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아저씨 몰래 거짓말을 하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대천제에 이제. 근데 그날 하루만은 갔는데 이제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기분도 너무 좋고. 그 이제 다른 데는 몸이 엄청 안 좋아갖고 막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날만은 이제 기분이 너무 좋고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가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제가 와가지고 이제 언니 오늘 하루 갔다 왔는데 뒷날 되니까 이제 대천제 갔다 왔는데 어떻더냐면서 그래서 이상하게 그날 하루만은 다리가 조금만 아프고 컨디션이 너무 좋더라 이랬더만은 그래 이제 그러면 도장에 가서 정성 수행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래서 제가 이제 그냥 몸이 너무 많이 아프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중요한 세 가지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따라갔습니다. 이제 도장에 해가서 이제 수행을 보통 뭐 7일, 14일, 뭐 21일 한다는데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21일 정성 수행을 한다고 한 거예요. 이제 그냥 그 하루도 안 빠지고 한다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그 이제 하는데 이제 21일 정성수행 하면 이제 3일 차 되는 이제 도공을 하는데 손에서 이제 묵직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손이 가벼워졌다가 손끝이 무거워졌다가 이제 그렇게 하더니 이상하다. 손이 무거워졌다 가벼워졌다 이러니까 그게 이제 좀 아무래도 몸이 좋아지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또 이렇게 열심히 정성수행을 하고 있는데 8일 만에 이제 그 어떤 할머니 분이 이제 귀에서 뭐라 이렇게
저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그게 뭐 이렇게 알려주는 아름기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또 이제 제 딴에는 이제 일단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제 좀 조금씩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16일 차 되던 날 이제 제가 그 전에 이제 한의원 치료를 받으면서 수면제를 때려서 이제 이렇게 안 먹고 있었는데 이제 잠을 내 못 자고 피곤해하고 막 이랬었는데 16일 차 되는 날 이제 이번에는 남자분이 이제 이렇게 귀에서 오늘부터 잠을 잘 오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이제 잠이 못 자던 잠이 이제 막 두세 시간 서너 시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잠이 이제 잘 오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아 이게 뭔가가 있지 않느냐 이게 잠이 그래 잠이 8개월 동안 안 와갖고 약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잠이 잘 오고 이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진리 교육을 받고 입도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제 6월 말부터 이제 도장에 가가지고 입문한 이후로 지금까지 작년에 10월 말에 이제 울릉도 여행 갈 때 일주일 정도 빠지고 특별한 경우 며칠 빼고는 이제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이제 도장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뭐 할 말씀이 많을 텐데 그러면 남편 되시는 도제이면서 남편이십니다. 이홍모 성도님에게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예. 좀 궁금한 게요. 예, 예. 많이 아프시다고 그래서 그 매일 저녁 때 고생을 하셨다고 그래서 얼마나 좋아지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저희 아내가 그 아플 때 뭐 방금 뭐 불편한 거는 호소를 했지만 제게는 그 이제 퇴근을 하면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씩 팔이고 다리고 주물러 달라, 발로 밟아 달라, 머리 주물러 달라 이거를 거의 한 1년 정도 예, 계속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근데 요 이제 증산도 작년 8월 달에 입도하고 나서 이제 점차 예, 좋아져서 지금은 거의 예, 불편함 없이 예, 그런 제게 이제 도움을 그렇게 받을 일은 없어졌습니다. 예,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예. 눈물을 흘리시네요. 그 이제 입도를 결심하게 된 동기가 계시잖아요. 예, 그 어릴 적에 그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그 장독대에 이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좀 건강도 좋지 않고 그 이제 아주 안 좋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고 자랐는데 뭐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이제 이 그 우리 청수를 모시는 그 증산도의 신앙을 아마 그때 어머니께서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이래 싶은 생각을 하고요. 그 지난 1월 달에 그 이제 저희 이제 직선조 천도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천도식을 한 세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이번까지 포함해서 그 이전에는 뭐 이제 주로 이래 절에 가서 했는데 그 지난 1월 달에 이제 그 거제 장평도장에서 저희 처가 쪽 그 직선조 천도식하고 저희 이제 쪽에 직선조 천도식을 했었는데 그 이제 여러 이제 신도님들이 많이 그 와 주셨고 그다음에 그 분위기나 이게 도장이 참 엄숙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른 이전에 그 천도식 할 때보다 굉장히 이 엄숙하고 분위기가 좋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 천도식이 끝나고 그 이제 저희 아내도 하는 얘기가 이제 저희가 결혼해 가지고 저희 모친을 2-3년 이래 모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이제 얼굴을 알고 있는데 그 천도식장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또 다른 그 성도님들도 이제 저희 모친이 오신 걸 이제 그 외모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는데 틀림없는 이제 저희 어머니이신 모양 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게 참 그 이런 신명 세계가 있기는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몸이 불편하던 게 많이 좋아진 것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천도식 때 이제 그 이제 여러 신명들이 오셨는데, 또 저희 아내는 저희 모친도 같이 왔었다. 그다음에 주변의 다른 분들도 또 이제 그런 분이 왔고 대단히 즐거워하시더라. 뭐 이제 이런 계기로 저도 이제 그때 1월 달에 입문을 하게 되고, 지난 3월 25일 날 입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 우리 박영숙 성도님, 예, 박영숙 성도님, 예, 잠깐. 예. 아까 이제 대화 중에 그 위에서 이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5.18 대천재 때 와가지고 무슨 말씀을 저 감명 깊게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한번 대답 좀 해주시죠. 예, 제가 대신 이야기할게요. 예, 그러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5.18 대천재 때를 계기로 해서 6월 19일이죠. 이제 신앙을 결심하게 됐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오실 때부터 왠지 이제 그 전날까지 그렇게 이제 매일 그 하루 종일 괴롭고 몸이 아팠는데, 출발하는 시간부터 이제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고, 내려갈 때는 이제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즐겁게 가면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 여기 왔다 가니까 뭔가 다르다, 내 몸이 달라지고 있고 마음도 좋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동해서, 그때 우리 대천재 때 굉장히 더웠거든요. 그래서 덥다고 참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말씀을 참 그 저쪽 우리는 좁은 공간에 가서 들어서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고 하신 분도 계신데, 여기 우리 박영자 성도님, 박영숙 성도님은 조상의 음덕과 천지 신명의 가호, 또 이 순수한 마음으로, 또 인도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인도를 해가지고 그냥 왔다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기운을 받아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도장에서 도공하고 했는데 기운을 온몸으로 받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박영숙 성도님이 또 거듭 태어나고 큰 체험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난 그 태사부님 연결식 때 그 박영숙 성도님이 들으신 말씀을 좀, 예. 아, 그때 사부님 저기 도움 말씀하고 계셨는데, 이제 그때 막 듣고 있는데, 태사부님께서 이제 아랑께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네 아픈 거 모든 거 다 굳어갖고 갈 테니까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제 힘든 사람, 이제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 이제 많이 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신앙의 그 꿈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제가 뭐 그 신앙생활이 짧고 이래해서 그 이제 큰 변화를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래 청소 모시고 이래 할 때 이제 집에서 이제 그 아내하고 같이 하니까, 예, 그 사실 뭐 이제 같이 이래 뭐 집에서 할 만한 일들이 TV 보거나 뭐 이러는 정도였는데, 같이 하는 시간이 이제 일거리가 이제 좋은 일로 이제 같이 생겨서 참 좋고요. 이제 포교는 저는 이제 그 일단 직장에 가까운 이제 동료들부터 이 저 그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부님이 쓰신 개벽 실제 상황 책을 읽고 입도를 하게 됐는데요. 작년 11월 말경에 이제 저희 일본 본사의 사장님께서 인천에 오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공항에 마중을 나갔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5시에 온다고 하셔서 제가 좀 일찍 도착을 해서 시간이 있어서 서점에 갔는데, 서점에 이렇게 그 사람들 지나가는 통로 그 바로 그 복도 측에 아주 눈에 잘 띄는 자리에 베스트셀러들이 여러 권 진열이 돼 있었고, 그 중에서 개벽 실제의 상황도 같이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베스트셀러들 이렇게 보면서 개벽 실제 상도 이 책도 베스트셀러인가 보다 하고 같이 이렇게 열어서 읽어봤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논리와 진리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사서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저희 사장님 기다리고 있는데 사장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오늘 5시가 오후 5시가 아니고 새벽 5시였다고 자기는 새벽 5시 이미 인천에 왔다가 베이징에 갔다고 자기가 시간 표시를 좀 잘못 적었다고 미안하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하면서도 그냥 개벽 실제 상황 그 책만 사서 이제 리무진을 타고 집에 갔는데 가면서도 책을 읽고 제가 그날 밤을 새서 그 책을 다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느낌이 내가 오늘 이 책을 만나려고 공항에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11월 말에 읽고 저는 사실 증산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전에. 그래서 증산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서점에 갔더니 천지성공하고 생존의 비밀하고 뭐 도전 여러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전은 좀 어려운 것 같고 천지성공하고 생존의 비밀은 그 서점에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다 읽었었고 천지성공은 이제 구입해서 집에서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2-3주 동안에 도장을 한번 가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고민할 바에는 가서 좀 물어보자. 정말 어떤 것을 가르치고 어떤 것을 신앙하고 하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관악도장에 전화해서 제가 도장을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제가 12월 24일 날 입문하게 되고 그리고 저도 1월 15일 날 입도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입도하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사실 꿈을 꿨는데 꿈에 약간 좀 할아버지 같은 신명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와서 저한테 약간 빙의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몸을 지배하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운장주를 읽으면 된다고 하던데 싶어서 운장주를 읽었더니 안 그래도 몸에서 이렇게 싹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저한테 좀 따라오라는 그런 좀 신호를 좀 주셔서 그 신명을 이렇게 따라서 갔는데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의 그 뿌리 부분을 파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흙을 막 손으로 이렇게 흙을 팠더니 그 땅 밑에 나무 상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 상자를 또 열어보라고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상자를 열어봤더니 오래된 그 노트하고 책이 여러 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자로 다 적혀 있어서 제가 다 알아보지 못하고 그 노트를 열어봤더니 이제 태율주가 이렇게 적혀 있고 또 이렇게 그 보천교 11전이라고 하나요? 그런 사진 같은 게 스크랩이 되어 있고 이런 그 상자님 관련 여러 자료들이 이렇게 스크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옆에 귀퉁이에 그 제 이름이 적힌 그 증산도 입문 입도서가 이렇게 있고 또 증산도 이런 패스포트 같이 그러니까 딱 저희 그 여권 같은 모양의 근데 발행처는 증산도더라고요. 그래서 그 증산도 여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꿈에서 깼었는데 그래서 이게 저희 조상 그 신명 선령님들이 인도를 해서 내가 이렇게 입문 입도의 길로 들어왔구나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조익현 성도님은 이제 85년도인가 6년도 기억이 잘 안 나시는데 개벽 다이제스트를 보고 또 상생 방송을 보고 도장 방문하셔서 이제 신앙을 결심하게 되셨고요. 우리 양기순 성도님은 개벽 실제 상황 광고를 보고서 이제 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또 이기현 성도님은 인천공항에서 개벽 실제 상황을 진열을 잘 해주셨대요. 그쪽 그 서점 그 담당하신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그 개벽 실제 상황 책을 보고서 이제 도장 방문해서 입도를 하셨고요. 우리 그 박영숙 성도님은 김정민 성도님이죠? 사수가? 김민정 성도님께서 인도를 하셔가지고 온 가족 4명이 이제 한 번에 그 입도를 하시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그 혈성으로 노력으로 이 분들이 상제임 진리를 만나서 후천 5만 년 아주 자자손손 그 복을 받는 그 영광된 그 도문에 입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